오늘 논문은 2021년도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나온 스크리닝 개념의 논문인데요. 아마 관련이 이제 이준희 교수님 하시는 걸로 관련될 것 같았는데, 읽다 보니까 파이브로시스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뭐, 회원이나, 그 다음에 한진이가 하는 프로젝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은 매우 팬시해가지고, 야, 뭔가 좀 훨씬 대단한 걸 기대했었는데, 막 대단한 느낌이 아니었고, 가지고 있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까지 해봤다 정도고, 메커니즘 얘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해서 좀 프레딕션 가능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토론토 대학 BME 쪽 교수님인데, 아무래도 보리스 힌지 교수랑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 관련된 논문들 레퍼런스 많이 달고, 좀 저자는 없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바이오머티리얼 2018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자기들 플랫폼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이 플랫폼을 똑같이 이번에는 쓴 거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빨간색이 미디하고, 이 밑에 이제 PDMS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가 이제 빈 공간에 이제 에어를 넣어줘가지고, 에어를 넣어주면, 여기 이제 셀 시디드 PEGMB라는 젤이 있는데, 나중에 젤을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 젤이 얘가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서 불룩해지면 얘가 이제 텐션을 받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젤 자체로서는 이제 텐션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찌부 좀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스트레인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레셔를 줄 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제일 밑이고 이 에어를 넣을 수 있는 이 중간에 여기 회색깔이 이제 게이지가 되거든요. 스트레인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검은색이고 이게 검은색이 되겠고 현재는 이 CD는 이 젤을 올리기 전의 모습이 될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를 줬을 때 얘가 얼만큼 텐션을 받느냐 스트레인이 일어나느냐를 봐서 얘를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얼만큼 이 위에 있던 그런 초록색 젤에 힘을 텐션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 합치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에어가 있는 밑에 프레셔가 줄수 있고 그 위에 게이지 센서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셀시딩 젤을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켓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떠한 에어를 줘야지만 이제 얼만큼 스트레인이 변하면서 그게 어떤 힘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해서 이 바이오미터 논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보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아까 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스켓을 만들어주고 이제 플루이드는 계속 이제 흐르게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G 젤을 해서 셀을 시딩하게 되고 에어를 넣게 되면은 이게 쭉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 게이지가 팽창되고 그래서 얼만큼 이게 늘어났는지를 알수 있으면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젤이 텐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텐션뿐만 아니라 보시면 텐션 플러스 컴프레션을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했고 얘를 확대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에어를 넣게 되고 이제 이 위에는 이제 챔버를 가두게 되면서 플루이드를 진하게 하고 샘플 젤을 놓고 그 밑에 이제 센서를 두게 하고 여기 회색깔 이게 팽창이 볼록볼록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3D 젤에 압력과 텐션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였고 스텐실을 이용하여서 여기 이제 제가 세포를 넣을 수 있는 젤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멤브레인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젤이 이제 여기 볼록하게 되면서 컴프레션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D 셀 인캡슐레이션 젤이 될 테고 이 젤을 여기 벌징 맵은 위에 놔둬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여기서 실험을 바이오머티를 했어서 했었고 여기 이제 젤 성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PEGMB라고 해서 PEG와 MB가 뭐였더라 뭐의 약자였는데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제 PEG만 하면은 그 엘라스틱한 케미컬 크로스링킹 젤인데 그거를 이제 뭔가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RGD를 이제
설파이드 본딩 가능한 이제 S를 해서 알리드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걸 기본 백본으로 갈고, 그 다음에 MMP에 디그레드블 펩타이드인 이 펩타이드를 넣어서, 그 다음에 C-O containing cysteine 그룹을 넣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셀 매트릭스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스택 셀렉션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젤이 스스로가 뭔가 엘라스틱하기만 하게 되면 3D 인캡슐레이션 세포가 안 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MMP 디그레드 펩타이드를 이용하여서 이제 좀 구조체를 만들어줘서 이제 그런 스택 셀렉션도 가능하게끔 했는데, 얘네가 스택 셀렉션 체크는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젤 성분이다. 그래서 이 논문을 들어가기 앞서 이제 매우 좀 난해할 수도 있는, 저도 처음에 세 번 정도 읽어서 좀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을 일단 코드를 이제 rate, strain, duty가 있는데, duty는 이제 하루에 3시간, 6시간, 9시간을 하느냐. 그래서 high duty가 여기 D high가 9시간이고 D medium이 6시간이고 D low가 3시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high면 1, 미디움이면 0, 로우면 마이너스 1, 이런 거 이제 뒤에 계속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코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니셜 스트레인이 이제 스트레인인데, 얘를 하이가 되면 11%에서 이제 내가 이틀에 1%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번처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에 내가 스타트 스트레인 퍼센테이지가 11%이면 하이, 7%면 미디움, 4%면 로우로 해놨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제 1-0으로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체인지를 로우로 하게 되면은 얘는 로우가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1% 낮추겠다. 그 다음에 미디움은 변하지 않는다. 계속 10%를 주는 거고, 하이면 1% 늘리겠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자면, 만약에 4번처럼 하이, 하이, 로우면 이제 스타팅은 11%고 하루 3시간씩 하는 건데, 그랬는데 뭐 하루 이틀에 10%씩 하고 3일차에 12로 합니다. 3-4일차에 12로 하고 4-5일차에 13%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하이 하이 로우고, 또 미디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계속 뭐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10%를 6시간씩 계속 주는 거죠. 주게 되고, 만약에 또 뭐가 있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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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이 하이 하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8번 같은 경우, 하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9시간을 주는데 10% 시작해서 11, 12, 13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주까지 얘네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자면 세포가 어떤 젤 안에 들어가 있는 3초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텐션을 준다. 근데 그게 이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처음 시작부터 올리는 게 좋냐, 내리는 게 좋냐, 얼만큼 하루에 장시간씩 하는 게 좋냐, 이런 걸 이제 팩토리얼,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한 거죠. 순열을 돌려가지고, 순열인가?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조합이 가장 여기서는 MSC가 이제 알파스마랑 플라보네틴 콜라겐 프로덕션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스크리닝 했다고 합니다.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앞에서는 1주차에 한 거고, 여기서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좋은 거라고 하게 되면 콜라겐, 알파스마, 플라보네틴 잘 만들어진 거를 골라서 또 2주차를 더 길렀어요. 길렀더니만 그래서 뭐가 좋느냐에 대해서 또 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스트레인, 초기 스트레인, 듀티, 그 다음에 뭐 기타 해가지고, 얘네들이 원래 스트레인, 듀티랑 레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런 도미넌트 했던 게 스트레인, 듀티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뭐 1주차의 모델링은 스트레인, 듀티, 레이트로 했었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복잡한 공식이 있잖아요. 스트레인, 듀티, 스트레인, 듀티를 해가지고 여기를 자기 넣은 값식과 뭔가 셀, 뭐 콜라겐 프로포션, 얼만큼 콜라겐 파이티브 셀이 있는지, 콜라겐 인텐시티, 스마 파이티브 셀 넘버, 파이브네트 인텐시티, 셀 볼륨 등을 수식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모델링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다닷은 이 사람들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찍은 값들이고, 이렇게 빨간색은 자기가 예측한, 수식으로 예측한 게 되고, 얘가 얼만큼 잘 맞느냐. 그래서 R2 값이 0.6 이상이면 엄청 하이얼리 콜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0.6 이상이 되었고, 이게 잘 맞는다에 P밸류가 이제 맞을 정도 잘 맞았다. 그래서 뭐 콜라겐 파지티브 셀 넘버라든지 콜라겐 인텐시티, 알파스마 파지티브 셀 이런 것도 잘
프레딕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거가 이제 이 논문의 전체 핵심이 될 테고,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이 논문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금 3D 인캡슐레이션 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스 인넷이 있어가지고 이게 볼록할 수도 있고 볼록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PDMS 갈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델링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스태틱은 컨트롤이죠. 그냥 3D 컬처를 한 거. 그래서 알파스마 콜라겐 등등 양을 쟀고 얘보다 좋은 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하이, 로, 하이다. 그러면 이제 로우가 4%였잖아요. 4%를 하이 레이트니까 이틀 차에 1%씩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4, 4, 5, 5, 6, 6 늘리는데 그러니까 듀티가 하이니까 하루에 9시간씩 해서 했던 게 스틱보다 좋느냐 이런 거를 이제 한 거고, 또 마이너스 그 11% 스트레인에서 11, 11, 10, 19, 9인데 9시간씩 한 게 스틱보다 좋느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이미지로 지금 청량을 해가지고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마이너스 1, 0, 1, 1이 이제 아까 말했던 코딩인데, 듀티 1이면 9시간, 0이면 6시간, 마이너스 3시간이고, 스트레인이 1이면 11%, 7%, 4%, 웨이트가 1이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 콜라겐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가 뭐,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어떤 경향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 중에 베스트가 뭐냐, 알파스마 차원에서, 또 콜라겐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크리닝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의 전체를 그 어두르는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메케니컬 메모리를 예상할 때, 어댑테이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가 말하길 스트레인을 조금씩 올리는 거가 좋다. 근데 그게 왜 좋냐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세포를 10%짜리 10% 텐션을 줬어요. 그러면은 오늘 10% 준 거랑 내일 준 거랑 내일모레 준 거랑 세포는 어댑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효과가 100이었다면 얘가 줄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인크리멘탈 스트레인을 주게 되면 오늘 10, 내일 11, 10이 주게 되면 얘가 조금씩 셀 어댑테이션을 리셋하게 된다. 그러면서 메케널 센시티브한 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있고, 이런 보고는 사실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때 뭐 10% 스트레인을 하루 종일 준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뭐 9시간을 주고 뭐 한 몇 시간 쉬어야지만 이제 세포가 리셋이 되고, 근데 그런 게 비단 이렇게 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트레인을 좀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말했던 게 스트레인과 듀티가 이제 동시에 고려되는 상황이 어떤 이제 리셋을 하는 상황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말했었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약간 밑밥을 깔아놨었습니다. 이건 디스커션의 내용이긴 한데 이걸 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디스커션 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그 이제 보리스 힌즈랑 그 엔세스 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메모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좋게 골랐던 조건들은 메모리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렇게 계속 뭔가를 올라가는 조건이었다. 근데 자기들이 이런 그 하이로우 하이나 하이로우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약간 뭐 메모리가 적거나 많아가지고 어떤 것은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적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었고, 어떤 거는 메모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얘가 적응을 아무리 좋게 가려고 해도 잘 안 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풀었는데 뭐 네, 이 뒤는 좀 이따 디테일하게 이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디스커션 할 때 썼던 논문들은 다 제가 봤던 논문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뭐냐 그 엔세스의 시바샹카의 2013년도 H-DAC 이니비터 효과가 있다. 레이처 머트리얼의 엔세스 논문 메케니컬 메모리랑 그 다음에 또 이 저희가 했었죠. 최근에 그 마이크로 RNA 21을 이용해서 메모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엔세스에도 어드밴스 사이언스 메모리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약간 이런 뭐셀 어댑테이션, 메커니컬 센싱, 메모리 차원에서 뭐를 고려해서 어떤 게 좋았냐를 이제 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어떻게 실험했냐의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늘어나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이제 에어를 불면서 들어가게 하는 거고 위에가 이제 우리가 넣어주는 3D 젤인 거죠. 노 젤, 젤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서 약간 좀 텐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올라갔다. 그래서 인하우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표현했고요. 그건 젤 안에 제품만 거예요, 아니면 젤 위에? 젤 안에 있습니다. 네, 3D 젤 안에. 그래서 위치 설명해드리면. 이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젤 스텐실 아까 그 3D 인캡슐은 젤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를 어떻게 사이즈를 정해서 젤과 세포를 동시에 로딩을 하고 UV를 조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 이렇게 원통형을 만든 거 디스크 형태를 만든 다음에 얘를 확대하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MSC가 3D 상황에서 있는 상태로 이 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젤을 바닥에 있는 PDMS와 이제 크로스링킹을 시킵니다. 시켜서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잘 이렇게 부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제 세포는 젤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UV를 쏴도 세포에 영향이 여기서 이제 아마 5분 정도 쏜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전 논문에 이제 5분에 가지고는 뭐큰 발, 차이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멘션을 깔고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맥시멈 10분 정도? 10분까지는 뭐 UV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근데 물론 뭐셀 바이오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히스톤 구조적으로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항상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 정도 했다라고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뭐 UV의 반응이 없겠냐 할수 없겠지만 그건 다 서플로 이제 다 이제 깔아놓고 셀 바이오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해놓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팩토리아를 해서 했던 예시인데 그래서 또 이해하자면 레이트 로우, 스트레인 하이, 듀티 로우는 이제 듀티 로우니까 3시간씩 이제 준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하이니까 10% 그러니까 뭐지 그 스트레인 11kPa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로우라 하게 되면 이제 이틀에 1%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 9, 8, 7, 6, 5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이제 이게 될 테고 이제 미디움은 7% 7kPa 아까 7% 스트레인이니까 얘를 kPa 바꾸게 되면 뭐 7.5가 되는데 거기에서 일정하게 주는 건데 하루 6시간 텀을 계속 이제 주는 거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하이 로 하이 같은 경우는 듀티가 9시간씩 이제 쭉 주지만 그 다음에 스트레인 시작은 로우로 시작을 하고 kPa이 그 다음에 올라간 형태로 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뭐 이런 형태로 줬을 때 이제 아까 이런 보호도 같이 텐션을 5, 10, 16% 줬을 때 이제 텐션이 걸리는 킬로파스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뭐 2부터 10킬로파스칼까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 세포 안, 이젤 안의 세포가 분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화의 조건은 얘가 뼈나 그런 분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미디어에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2D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이는데 얘가 3D 리컨을 해가지고 알파스마의 뭐 양과 인텐시티, 그 다음에 셀 넘버 같은 걸 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통해서 얼만큼 이제 알파스마 80 셀이 있고 인텐시티가 얼마냐에서 쟀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소개를 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건이 알파스마 80이랑 콜라겐 80 셀을 뭔가 더 나왔다고 했어요. 나왔는데 뭐 복잡하지만 이걸 이해해보자면 그래서 조건이 세 개가 있잖아요. 레이트, 듀티, 스트레인, 그 다음에 뭐 레이트, 듀티, 듀티, 스트레인 세 개를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의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조합이 알파스마 파지티브 셀과 관련 있느냐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본 결과 일단 레이트 여기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레이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마가 많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 팩터가 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스마가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이트는
아까 마이너스 1, 0, 1이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줄이는 거랑 그대로랑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게 조금 이제 알파 스마를 많이 만든다. 증가해야 된다. 지금 듀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더, 줄어드는 게뭐 알파 스마를 많이 만들더라 했었고,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은 초기에 높은 게 좋다. 그래서 이뭐 스트레인 듀티, 웨이트 듀티다 해서 그중에 가장 좋았던 스트레인 듀티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지만, 이 동시에 고려해서 얘가 파지티브한 값을 갖는 게 알파 스마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스트레인과 듀티를 보게 되면 스트레인이 여기고 듀티 여기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를 만약에 마이너스 1로 치게 되면 스트레인 듀티가 여기 1일 때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상극단이 좋을 거예요. 빨간색이. 보시면 웨이트가 마이너스 1도 그렇고 플러스 1도 그렇고 빨간색을 나타내는 공간은 이 스트레인과 듀티가 둘다 파지티브 하냐, 둘다 네기티브 했느냐 했을 때 가장 어떤 알파 스마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웨이트 상관없이. 네, 그 다음에 콜라겐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듀티 스트레인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졌는데, 이제 웨이트나 여기서 말했던 스트레인 듀티가 가장 많이 이게 플러스가 가졌다. 그래서 스트레인 듀티를 고려한 것들이 콜라겐 파티브 셀과 연관이 많이 않더라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스트레인,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인 듀티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면 거의 안 만들어지는 거고 빨간색이면 잘 만들어지는 건데, 이 레이트가 1일면 갈수록 이제 좀더 많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빨간색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레이트가 이제 파시티브한 경향을 보기 때문에 레이트가 높은 쪽에서 콜라겐 만들어지고, 그때 스트레인 듀티를 고려하게 됐을 때 이게 동시에 플러스냐, 플러스이냐, 동시에 마이너스이냐, 이쪽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했었고, 콜라겐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이 이제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1로 이 여기만 이렇게 이쪽만 계속 고려하게 되면은 이 1보다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좀더 이제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진 걸알수 있죠, 빨간색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거고, 하지만 스트레인 듀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랑 여기 쪽이 좀 뭔가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들이 자기들이 알았던 결과를 어떻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줬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비교할 군은 이 군인데요. 이 컨트롤 그룹입니다. 이 스테틱한 컨트롤 그룹, 이 알파스마왕 콜라겐1에 7일 동안 키운 양인데, 이 양과,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게 되면은 어쨌든 얘는 컨트롤이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 좋은 조건만 넣었어요. 좋았는데 이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애들이 좀 상태가 플러스가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줄어드는 거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레이트를 줄이는 거는 좋지 않고 일단 증가되는 거 봐야겠다. 근데 물론 얘 하나는 좋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조건들이 알파스마랑 콜라겐을 많이 만드는 조건이었다라고 해서 1주차에서 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한 4개 정도를, 그 다음에 2주차에서 얘를 한번더 실험을 더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주일 동안 3D에서 키운 거고, 그래서 탑 힛, 가장 많이 좋았던 거. 그래서 이해하자면 4%로 스트레인인에 3시간씩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루 이틀에 1% 올리는 거죠. 3, 3, 4, 4, 5, 6, 6 쭉쭉 올리는 게 가장 좋았고, 근데 미디움, 그 연기생의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스태틱하게, 그러니까 뭐 힘을 주긴 주는데 뭐 7% 스트레인에서 6시간씩 주는 게, 이게 보통 우리가 플렉스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인크리멘트 하는 게 올리는 게더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 이를 정량을 한게 이제 여기서 이제 콜라겐 파시티브 하는 거를 웨이트 콜라겐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콜라겐 파시티브 셀을 50% 강추를 주고 콜라겐 인텐시티를 50% 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앞에는 뭐 25%, 75%, 75%, 25%다 줬는데 다 차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이런 수치를 만들어서 콜라겐 파시티브 셀을 50%, 콜라겐 인텐시티 50%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웨이트 콜라겐 포인트를 만들고, 이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좋았던 게 보시면 빨간색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웨이트가 마이너스 1이면 좀안 좋고, 가장 좋았던 게 여기죠. 이 웨이트가 1이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하게 되면서 이네 가지 조건이 이두개 조건이 다 좋았잖아요. 한마디로 하이 하이거나 로우 로우거나, 그죠? 레이트는 올리는데
이제 하루에 주는 시간이 적은데 시작을 적게 하는 거. 근데 11%로 늘리지만 시간도 많이 주는 거. 이게 가장 좋았다. 근데 얘는 오히려 약간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스트레인과 듀티가 하이 로우나 로우 하이처럼 뭔가 이렇게 엇갈리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말하는 게 스트레인 시작과 듀티 그 하루 동안 주는 시간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하이 하이 로우 로우가 좋고 하이 로우 로우 하이는 안 좋다. 예, 포커 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간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골랐잖아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장시간 컬처를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티슈를 만들 때 우리가 뭐 심장이나 조직 만들 때 컬처를 무조건 뭐 일주까지 할 수 없으니까 2, 3주 한 달에 해야잖아요. 그래서 더 해봤죠. 더 해봐서 이제 2주를 해보자. 그래서 앞에서 조건을 골라가지고 2주 했는데 또 알파스마 이번엔 파이브네팅 콜라겐원까지 바꾼 거죠. 본 결과 비슷하게 이제 스트레인 듀티를 고려했던 게 가장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듀티 스트레인밖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레이트는 플러스 1로 골라버렸어요. 골라버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플러스 3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로 로우 하이는 안 좋고 하이 하이 로우가 좋았고 그래서 알파스마도 그렇고 근데 파이브네티는 이제 하이 하이가 좋았죠. 이게 가장 안 좋았고 오른쪽이 그 다음에 콜라겐 파이티브 스레 넘버도 하이하이가 좋았고 네 콜라겐 인텐시티를 고려해서도 얘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파라미터 중에서 뭐 듀티가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약간 여기서부터는 파란색 느낌인데 좀 빨간색으로 올라가서 좋았고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 여기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인이 오르면 오를수록 뭔가 마이너스한 효과가 보인다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었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앞에를 말한 건데 왼쪽을 정리하기 위한 건데 스태틱 이제 2주 동안 가만히 컬처한 것보다는 얘는 보시면 하이로 좋지 않았죠. 얘도 레이트를 낮은 것도 하나 해봤는데 얘도 안 좋았고 근데 미디움 절반이었지만 뭔가 이 두 개 조건 여기가 이제 레이트가 하이 하이면서 로우로 하이 하이가 좀 좋은 경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2주까지도 이게 좋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을 낼 줄 알았는데 얘는 생각했던 게 이게 좀 재밌던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 내가 스트레인 듀티를 고려했을 때 이런 현상이었다. 콜라겐 원만 따졌을 때 아까 0.5% 콜라겐 파이티브 셀 0.5%의 콜라겐 인텐시티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게 뭐였냐 로우로 하이하였다. 근데 얘를 2주를 키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양상이. 근데 얘네 추측한 게 그러면 이게 살짝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냐. 보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핑크색으로 이 그림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뭔가 2주를 키우게 되면은 1주에 느꼈던 뭔가가 얘가 메모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속 증가를 시키지만 그 증가만 가지고도 뭔가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약간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양상을 보게 되면서 뭔가 좀 더 특히 여기서 가장 말했던 게 이게 가장 좀 셌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좋았는데 특히 얘가 싹 바뀌었단 말이죠. 안 좋게. 그래서 얘를 뭔가 좀 컨트롤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얘를 이제 추적하다 보면 처음에 이게 듀티는 정해져 있어요. 3시간씩. 근데 스트레인만 4, 4, 5, 5, 6, 6, 7, 7, 8, 8, 9, 9, 10, 11 가게 되는데 2주차 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 로우 로우 조건이 하이 로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면 듀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안 바꿨는데 스트레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초반 1주차는 좋았다는 거야. 이렇게 뭐 4%씩 3시간씩 4, 4, 5 늘렸는데 1주 지난 날부터는 그 상태가 이제 하이 로우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8%를 늘리는데 듀티는 3시간이고 그래서 이 인이피션트한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거다. 그래서 뒤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를 하자. 그래서 이제 2주차부터는 얘가 이제 좀 더 듀티를 바꾸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시간도 3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뭐 3, 6으로 올리는 걸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얘를 좀 잘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었고 그래서 마지막 피규어입니다. 이게 이제 가설을 실험한 건데 이런 가설은 이제 얘네들이 메모리를 차원에서 좀 관련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가장 좋았던 조건이었어요. 스틱보다 한 3, 4배 더 좋았던 조건이었는데 얘를 가게 되면은 얘가 지금 4%부터 10%까지 늘리게 되면 이 중간에 1주차 지나서는 하이로우 조건이 되잖아요.
듀티가 3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3, 6, 9 이렇게 늘립니다. 얘 스트레인에 맞춰서 늘리게 되면 얘를 이제 싱크로나이즈 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주로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얘 두 개를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차이가 좀 나고 얘가 좀 좋은 것도 있고, 얘가 콜라겐 3시간이 가장 좋았고 웨이 콜라겐도 얘가 좀 좋았고 좋았다. 그래서 물론 이 두 개 유의차가 표시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유의차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싱크로나이즈해서 듀티를 좀 시간을 점점 올려줬던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콜라겐과 빨간 레티는 양까지 비교해봤을 때 그 이 뭐죠 하이 로로 얘보단 얘가 훨씬 잘 좋았고, 네 그게 뭐 이 정도 2주차에서 얘가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얘보다 더 좋았다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아 이거 두 개 비교했네요. 싱크로나이즈 한 거 안 한 거 이거 두 개 비교했네요. 이렇게 비교했고 얘는 2주차에서 베스트랑 비교한 거고, 그래서 2주차 베스트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싱크로나이즈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일단 레이트는 계속 올려야 되고 이니셜 스트레인이 낮을 때는 이제 듀티를 로우 하이든 좀 올라가는데 스트레인 하이가 되면은 하이 로우가 되면은 잘 안 생기고 하이 하이가 좋았고 그래서 얘를 싱크로나이즈 하게 되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뭔가 메모리 차원에서 뭐 세포가 이렇게 스트레인과 듀티를 동시에 고려해서 하루에 받는 시간 이런 거를 이제 좀씩 더 늘려나가는 경향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서플로 좀 가게 되면 서플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림을 다 정량한 것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뭐 조건들이 일주일 주에서 뭐가 좋았다 뭐가 좋았네 그 다음 이 그림들 아까 나눠진 것들 합친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셀 덴시티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 2주 차에는 좀 차이 있는 것들 뭐 차이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근데 뭐 아까 그 싱크로나이즈 한 거는 좀 덴시티가 올라갔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서플로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런 아까 그 콜라겐 파이티브 셀이랑 인텐시티를 가중치를 5:5냐 75% 25%냐 이런 거 했던 거가 뭐 별다른 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서도 궤양대 비슷하게 나타났다 라고 이제 계속 표현을 했었고 이와 같이 뭐 1주 2주차 스크린한 결과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네 아까 말했던 빨간 레티나 양도 이런 식으로 보여줬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 비슷한 데이터죠. 여러가지 조건들이 뭐가 뭐 파지티브 셀 콜라겐 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을 표시한 거고 뭐 이미지 나타낸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얘네들이 그 프레딕션 한 그래서 여 같은 경우는 이 센트럴 포인트 이 약간 알파스마 파지티브 셀은 얘 세 개가 좀 약간 삐꾸 같아서 안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95% 리니어 코릴레이션에서 거의 잘 맞아 떨어져서 R스퀘어 값이 0.6 이상이었다. 그래서 매우 자기가 만든 프레딕션 모델이 잘 맞았다. 근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듀티와 스트레인을 고려하게 되면은 수식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잘 만들어졌다 라고 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이 문제를 하면서 걔네들의 모듈러스가 변하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스티프니스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은 모두 다 뭔가 외부에서 자극되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세포가 뭐 리모델링을 하든 바뀌든 그래서 반한 거고 이 조직에 박혀져 있는 스티프니스 자체는 변하지 않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돌아와서 이 디스커션 여기에서 했던 요거가 좀 재밌었는데 얘는 이제 얍타즈 이런 거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뷰가 뭐라는 것 같아요. 얍타즈 좀 이런 거 봐라. 그래서 근데 그냥 얘네들은 말만 띄웠어요. 얍타즈가 이렇게 메모리도 하고 마이크로라인에 약간 21이었나? 그것도 메모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자기들이 지금은 밝히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제 이런 약간 디스크립션이 재밌었는데 얘가 아마 그 실험한 이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까 로우 하이 그러니까 레이트는 올라가는 상태에서 시작을 3%에서 이제 9시간 주는 거랑 그 다음에 11% 스트레인 주면서 3시간 주는 거랑 이런 게 weak, strong 메모리다 각각이. 왜 그럴까? weak 하게 되면은 얘가 스트레인이 4%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좀 작게 작용할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듀티 시간 작지만 워낙 많이 땡겼기 때문에 훨씬 많이 힘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 이건 이제 결과를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특히 이 로우하이나 특히 하이로우가 엄청 이제 안 좋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특히 2주차 되면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힘을 많이 주는데, 주는 시간을 적게 하게 되면은 이 조건은 가장 이 세포가 뭔가 메모리를 잘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메모리를 잘하기 때문에 얘를 계속 쓰게 되면은 세포는 얘를 인지 못한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마그네틱 슈티를 고려한 이 로우로우나 하이하이가 뭔가 메케니컬 메모리야, 이렇게 센스티브한 MSC의 성질을 좀 고려한 게 아니냐 해서 이 하이로 로우하이 같은 것보다는 이제 로우로우 하이하이 이런 게 훨씬 좀 사후적으로 좀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테이크홈 메시지는 뭔가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있는 것도 좋고, 근데 뭔가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따르려고 하는 메모리나 뭐나 메커널 센시티브한 MSC의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좀 밑바 깔아놓은 게 사이토카인 릴리즈 이런 거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상하려고 했던 스템셀을 어떻게 메커널 센시티브하게 만드느냐의 차원에서 3D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MSC를 파이브로틱하게 만들고